안녕하세요. 자녀 기도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앞에서 이제 엄마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추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좀 아셨을 겁니다.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보통 가정에서 혼자 조용히 조금 시간 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하겠습니다. 뭐 가정집에서 무슨 부처님 신을 모시고 뭐 그렇게까지 하기는 번거롭잖아요. 그럼 첫째, 기도를 할 자리를 자기가 정하세요. 딱 앉으면은 딱 안정이 되는 그 집안 내에서 그런 자리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늘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같은 방석을 깔고, 왜냐하면 한 자리에서 계속해야 그 자리에 자기 혼이 스며들고 더욱더 안정감을 느끼고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먼저 자기가 기도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그 신에게 삼배를 올립니다. 뭐 삼배를 해도 좋고 108배를 해도 좋습니다. 그리고 절하고 나서 앉아서 머리를 텅 비우고 이제 그 신을 생각하면서 장념불을 합니다. 장념불에 대해서는 앞에 영상에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세요. 그 신과 부처님의 명호를 길게 반복적으로 부르는 겁니다. 이거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기가 부르고 싶을 때까지 부르시면 됩니다. 그렇게 장념불을 마치고 나면 이제 합장을 하고 그 신을 딱 떠올리면서 소원을 이제 아뢰입니다. 자녀의 어떤 거를 바랍니다 하고. 그런데 그 소원을 아뢰는데 아뢰는 내용을 미리 적어가지고 적은 것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소원이 욕심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자기가 적으면서 그 욕심이 부분을 빼고 좀몇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왜내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, 그러니까 신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도록 설득력 있는 말로 소원 내용을 쭉 적어가지고 그것을 읽으면 됩니다. 그렇게 소원을 읽고 나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에 들어갑니다. 그러면 기도는 신을 생각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자녀를 생각하고 뭐 이런 게 머릿속에서 막 움직이죠. 그럼 앉아서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집중해서 자녀를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머릿속이 텅 비고 그냥 고요해져 버리는 거죠. 머릿속에 자녀도 신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.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. 원래 진짜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뭐 되느냐? 그러지만은 신은 내가 공일 때 진정으로 통하게 되니까 이텅 비어 버리는 자녀까지 머릿속에서 텅 비워져 버리는 그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. 그래서 기도가 끝났어요. 그 다음에는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진언을 읊어야 됩니다. 물론 앞에서 장념부를 할 때도 그 신에 해당되는 진언을 찾아서 그 진언을 세 번을 읊고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난 뒤에는 소원 성취 진언을 외우는데 아시죠? 옴 마모카 살바다라 사따야 시베훔. 이 소원 성취 진언을 세 번을 하거나 열 번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. 그렇게 진언을 읊고 나서 천천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공에 향해서 삼배를 올립니다.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할때또 중요한 거는 집에서만 1년 내내 하면 안 돼요. 내가 기도를 올리는 그 신이 계신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참배를 올려야 됩니다. 천년 고찰에, 자기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천년 고찰에 계시는 내가 기도 올리는 그 부처님 신에게 가서 참배를 올리는데요. 한 달에 한번 정도씩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되지. 집에서만 뭐 1년 내내 하면 안 돼요.
그래, 한 달에 한 번씩 천년 고찰에 계신 그 내가 기도한 신에게 참배를 올릴 때 그 공양물을 기본적으로 살을 올립니다. 공양미라 그러죠. 살을 그 법단에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역시 거기서 절을 올리고 집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하고 오시면 됩니다. 이러면은 이제 이걸 매일 반복을 하는데 뭐 100일 기도라 해서 100일 반복해도 되고 뭐 1000일 기도라 해서 1000일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중간에 이제 하다가 아프거나 뭐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못하는 날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뭐 꼭 이 형식에 매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그 신을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진언을 마음속으로 읊고 그렇게 때워도 돼요. 가끔씩 도저히 못할 상황이나 그럴 때는 이렇게 쭉 그냥 평생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 신에게 공을 들여준다 이런 개념으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착하면 안 됩니다. 신에게 집착해서도 안 되고 자녀에게 집착해서도 안 되고 내가 신과 자녀의 텅 빈 매개체가 된다는 개념으로 해야 돼요. 왜? 물이 상수원에서 수도까지 가정의 수도까지 올 때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. 관 속이 비어 있어야지 쫙 흘러 들어와가 집에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비운 상태에서 기도를 이렇게 늘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. 여여하게 뭐 자녀에게 생기는 미래 뭐 그때 일에 구애되지 말고 꾸준히 공덕을 쌓아주는 겁니다. 그러면 비록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기도하는 소원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이 공덕이 이 사인 공덕이 나중에 자녀의 결정적인 인생 순간에 탁 작용을 해가지고 아주 위기를 기적같이 넘기거나 뭔가 크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성질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하루 일과처럼 쭉 해 나가시면 됩니다. 뭐 이 정도는 가정에서 마음만 조금만 낸다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. 보통 이게 자녀 기도를 할 때 살을 올리는데 관세음보살님께는 꽃을 공양 올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